아, 이렇게 이제 진술서를 쓰게 되면 예. 다시 쓰라고 합니다. 아, 경찰서 와서 야 다시 써. 말이 되니 이게 지금? 어디가 공감이 되는 거야 지금? 아니 경찰서 왜 가요 그리고? 아니, 혹시나 네. 가게 되면 그 정도로 문맥이 안 맞는다 그런 거죠. 이게 뭐 보고 있으면 뭐 강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놨어요. 자기를 뭐 차단했다 이게 하나씩 보겠습니다. 전 여친도 새 인연을 만나 잘 지내고 있다. 누가 얘기해줬을까요? 본인이 알아냈을까요? 본인이 알아낸 거야 이것도. 그쵸. 일이 없으니까 얘기해 줬을 리가 없죠. 네. 고지 의무가 없잖아요. 네. 근데 더 웃긴 거 밑에 SNS 차단을 했대는데 어떻게 알아냈을까. 다 알아냅니다 본인이.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가 생겨서 자기를 차단한 게 아니라 네. 차단을 한 다음에 이미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자기는 미련 없이 잘 지내고 있다. 거짓말이죠. 네.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처음부터. 다 허구야 이거. 예. 여친이 키우던 댕댕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이건 본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 강아지 입장도 물어볼 수만 있다면 뭐 절대 뭐 좋다고 얘기 안 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구구절절하게 매달리고 이제 질척거리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차단했다는 거는 예.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뭐 계정 만들어 가지고 보고 있다면 몰랐을 텐데 댓글을 남긴 거예요. 아, 좋아요 몰래 누르고. 네, 좋아요 누르고. 나 손이 미끄러졌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내가 보고 있다는 티를 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친 사진이나 남친 사진에는 안 하지만 네. 댕댕이 사진에만 하트를 누른다거나 그게 더 티난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게 새 인연을 만나 잘 지내고 있다. 본인 만났을 때 못 지냈던 얘기 아닙니까? 그걸 알았으면서 예. 뭐 이렇게 오래 만났어요. 걔를 보고 싶으면 애견 카페 가. 이게 방법이 너무나 많은데 여기서 지금 그거를 보고 싶어서 SNS 풀어달라고 연락을 한다고요? 그냥 누구세요 이럴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는데 충한 사람은 있다. 이게 뭐야. 아니 대충 거짓말을 해도 사람이 속아줘도 그럴싸해야 좀 넘어가는 거지. 뭐 근황 다 알고 있고 걔 사진도 옛날에 몰래 봤대. 무슨 자기 아들 멀리서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문장도 좀 추한 게 전 네. 여친도 새 인연을 만나 잘 지내고 있고 저도 미련 없이 잘 지내고 있어. 이게 문장이 동급이 아니잖아요. 다 거짓말이야. 여친은 새 언니를 만나 잘 지내겠고 저도라고 하는 게 예. 저는 혼자 있습니다로 가야지. 왜 예. 저도 미련 없이 이거를 같은 등치를 시켜요. 보통 이렇게 쓰면 앞에 있던 그 경찰이 타이핑을 안 쳐요. 팔짱 끼고 앉았어. 야 다시 써. 짜증나게. 다시 불러. 어디부터 야! 쓰라는 거야. 네. 뭐 앞뒤 하나도 안 맞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이 자기가 차단된 이유도 알고 다시 차단을 안 풀어줄 것도 알고 있는데 혹시나 방법이 없을까 하고 강아지를 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되죠. 강력 차단. 예. 안 됩니다. 프로파일링 미쳤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이게 예. 자기가 어떤 그리움인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약간 사람한테 안 가고 동물한테 간 거다 보니까 진짜 뭐 동물을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예. 잘못됐죠. 잔이 강아지 사진 좀 보내줄래? 누구세요? 예. 차단. 최근 들어본 사연 중에 제일 추하다라고 그때도 지우개 씨가 보낸 것 같은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걸을 듯. 자 일단 이분께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제일 비밀을 한번 보고 싶다. 전문 용어로 개수작이라 그럽니다. 자 오마이걸의 비밀 정원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